벌써 육근이 생기니까 차별이 생겼죠? 눈은 귀가 아니고 귀는 코가 아니고. 눈은 보기만 하지 듣거나 냄새 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져 버렸어.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내가 반드시 6개월이 이루지 못함을 싫어하여. 불성이란 말은 말이 생략됐죠? 6개월 불성 일건이란 말이에요. 불성이란 그 말은 생략이 되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하나가 수건. 요건 지금 붙여버렸죠? 예? 불성이란 말은 하나의 수건을 이루지 못한 거요. 6개월이 되어가지고, 6개월이 생겨서 하나의 수건을 이루지 못한 것을 싫어하여, 혐오하여, 싫어할 젠자요. 하나로 이루어지기를 좋아할 진단, 원할 진단.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6개월이 다 풀려보면 하나의 수건 아니에요. 하나의 수건 되기를 원할 진단.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이 매듭이 만약에 있으면, 이것이 있든지 매듭이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시비가 봉기하여 시비가 칼날같이 시비가 막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이 봉기입니다. 벌떼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책에는 벌떼봉자인데 여기는 칼날봉자로도 되어 있죠? 봉기라고 이렇게도 써요. 벌떼같이 땡비집 건드려 놓으면 벌들이 막 수도 없이 막왕 나오지요? 그것도 봉기고. 이 봉기는 옛날에 전쟁할 때 칼로 막 싸울 때 군대 수백, 수천, 수만이 막 칼로 막 싸울 때 그걸 봉기라고 한 거죠. 시비가 봉기란 말은 어지럽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시비가 많아져서 그 말이고. 그 가운데 이 매듭은 저 매듭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 매듭이 아닌 것이 저절로 생길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매듭이 6개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 매듭은 저 매듭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 매듭이 아니어서 하나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비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열애가 오늘날에 만일에 모두 다 해제를 해버려요. 해제란 말은 6개를 다 풀어버린 거죠. 6개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6개이 매듭이 만약에 생기지를 아니한다면 곧 피차가 없어요. 피차 시비도 없고 이 매듭과 저 매듭이 없어가지고 피차가 피결 차결이요. 피결과 차결. 사람에다 보면은 피근 차근이죠. 눈과 귀와 또 코와 혀 모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할 때 이쪽 근과 저쪽 근, 이의 근과 저의 근, 이의 결과 또 저의 결. 그래서 서로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걸 다 풀어버리게 되면은, 6결이 모두 다 해제가 되면은 곧 피차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라 이름할 수도 없거니, 여섯이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하나 제1결도 없지요. 그런데 여섯 개 6개월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해 일망이죠, 지금. 여기 육해 여섯이 풀리면 하나까지도 없어지는 거. 여섯 육해 일역망이라고 나왔었죠. 전번 글에.
그게 된다 이거지. 6시 풀려버리면 본래 제1결 하나까지도 없어진단 말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육해일망도 또한 그와 같다. 내득과 같이 육근의 결박이 풀려버리면 그 본래의 열반이라고 고집하는 그 법자리 그 하나짜리도 또한 없어지는 그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다. 일진이라는 그 말도 우리 허망심에서 일진을 말하지 허망심이 없어지면 일진도 필요가 없어요. 망심이 불생하면 일진이 하리까. 허망한 망심 속에서 일진이고 뭐 육근이고 말하지 망심이 나지를 아니하면 일진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일진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말이에요. 일진이라는 것은 망심의 상대적인 것으로 일진이란 말을 하지요. 일진하고 반대말은 뭐죠? 육결. 어? 육결이죠, 지금. 육근의 결박. 육결이 풀려버리면 일진도 필요가 없어요. 계엄령 해제 해버리면 계엄군도 필요 없잖아요. 계엄군들 다 완전 무장 해체 해버리잖아요. 남북통일이 되어버리면 38선 저 철조망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저 38선 뭐야 철조망이 가로막힌 것은 남북통일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게 가로막혔잖아요. 6시 풀리면 하나까지도 없어지는 것이 또한 다시 그와 같다. 아까 수건의 육결처럼 이제 푸는 순서를 말합니다. 아니 맺힌 순서를 너희가 무시로부터 필요시 없는 옛날 옛적부터서 마음 성품이 광란해서 심성이 마음자리가 광란이란 말은 문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잘못 문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견이 망발하여 지견이 허망하게 발했단 말이죠. 지견이란 말은 말은 연야달따 미쳐가지고 그 머리가 없다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지견 망발이죠. 여기서 이제 무명이 생긴 거죠. 무명이 생겨가지고 무명이 일어나는 것이 광증이고 그 이제 광증에서 이제 무명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업상전상, 현상, 삼세가 생기죠. 삼세가 생기는 것이 지견이 망발이라. 그래서 망이 발하여 쉬지를 아니하여 험한 그 본의 망상이 나와가지고 망상이 계속 늘 쉴 새 없이 1분 1초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망상이 떠버리죠. 그래가지고 노견발진이라 그 노견에서 진을 발한다. 견을 필요하게 가는 것. 견이 필요할 때는 허공꽃이 보이죠? 그 전에 오음장에 설명할 때 징발로상, 징발로상과 같이 생기는 것이 노견이죠? 발진이 바로 육진이 바라는 것. 색진 따위. 눈이, 눈병이 나가지고 보이지 않은 본래 없던 허공꽃이 생기는 그것이 발진입니다. 눈병이 나는 것이 노견이고 눈이 필요한 거. 견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아견, 법견, 중생견, 수자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견이 필요해가지고 진을 바란다.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동결이나 정결이나 문결이나 모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6결 가운데. 그 전에 6결이 동결, 정결, 문결 말했었죠? 기억이 안 한가? 그 전에 적었잖아요. 이 문결도 있고. 문결 앞에는 동결하고 정결이 있죠. 소리가 나는 것은 동결이고, 소리가 사라질 때는 그 고요함으로 정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결, 공결이죠. 열결. 이걸 다 풀어야 하거든. 이거는 통 반문 공부를 해서 처음에 소리 나는 것도 소리가 고요한 것이나 소리가 시끄러운 것이나 이걸 초월하고 듣는 것까지 초월해보면 이세 가지를 다 초월해보면 인공이 된다 하지. 인공, 아공. 이렇게 되면 이제 법공이 되고. 법공을 법의 탈이라고 했죠. 제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구공이 되는 거죠. 무생법인 얻는 거죠. 그것이 비유컨대 눈동자가 필요하며 곧 이상한 공화가 허공 꽃이죠. 강화 비친 꽃이 있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눈이 필요해서 눈병으로 말미암아 허공 꽃이 생긴 것처럼 본래 없던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아지법집 같은 경계지요. 담정명에서 맑고 청정한 그 본래 밝은 자리에서 까닭없이 어지럽게 일어났단 말이죠. 어지럽게 뭐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인법이 나왔죠. 인과 법, 아법이 나왔죠. 그래서 유식론 제일 첫 마리에 뭐라고 했어요? 아법은 본래 없다고 했죠. 아법이 본래 없는 건데 누가 설악법이라고 그랬죠? 가로말미암아 아법을 말했다고? 그 다음에 유식론 저 밑에 가면은 치고로 일체가 유식이요. 아법이 없다고 나오죠, 또. 유식론에? 유식 30송에? 아법이 생기는 것이 바로 난기라.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아법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일체 세간 산화되지. 그런 것은 법에 해당되지요. 허공계라 천지 만물 우주만법이 다 산화되지 같은 것은 법이죠. 일체 세간이나. 생사 열반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 아의 경계지요. 그러니까 일체 세간 산화되지 생사 열반이 다 어지럽게 생긴 거라. 그것이 전부 다 생사까지가 문결이죠. 아까 산화되지는 동결, 정결이 되고 열반이 이제 각결, 공결입니다요. 그게 다 광로의 모두가 다 광로 미쳐 가지고 필요한 전도 화상이다. 추박진 뿐 모양이다. 광로 전도가 멸결이죠? 육결을 지금 다 말한 거예요. 정맥소에 그렇게 말했어요. 광로 전도는 멸결이고, 생사열반은, 생사는 문결이고, 여기다 적어볼까? 적어봐야 쉽게 이해가 되지요. 산화되지가
세간 산화되지. 세간 산화되지까지가 동결, 전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사가 본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이 아킬 본결이고, 그 다음에 강로 전도화. 이게 멸결이고, 그게 바로 무명 업식이요. 강로나 전도가 멸결이라요. 화상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광로 전도만 해도 되지. 멸결까지 끊어야 제대로 다 되죠. 끊을 때는 추한 데서 체한 데로 갑니다. 위에 나올 때는 근본에서 말단으로 나오지만은 깨달아 들어갈 때는 말단에서 붙어서 근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오선은 깨닫는 순서는 종말 기본이고, 또는 종추 추로부터서 체한 데 들어가고, 미한 것은 반대죠. 미한 순서는 미한 것은 미한 순서는 근본으로 붙어서 말로 나오죠. 종본 시말이고, 또 삼세로 붙어서 제일 미세한 데로 붙어서 육추로 나가지요. 육추 추한데 이르러요. 미우 순서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가거든. 멸결이 가장 끊기가 어려운 무명 업식이라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고, 시간도 넘어버렸네. 아직까지 지금 말이 다안 나왔어요. 더 해야 이제 나올 판이에요. 그거 이제 마음에 맺힌 것을 육결이라고, 이제 육근의 결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수건 이렇게 하나 본래 매듭이 없는 수건에다 매듭 여섯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육근의 결박도 그와 같다고 비유로 이제 밝히면서, 천하대지나 모든 이 세간법이 다, 광로다 말이야. 광로요, 전도요. 전부 다 허망하게 공연이 생긴, 그게 환법이라. 천하대지 이 천진만물이 다 환법이라는 거예요. 예? 환이 나왔어요.